아니 유튜버 아니 일단 웨스턴 무드로다가 셋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핫걸 예지를 만나려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 라코스테 니트. 이게 가죽치마. 안쪽에 헛바지도 있어. 이렇게 입어주면 됩니다. 아 더울 것 같아.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가을인데 가죽 자켓을 입어줄게요. 그다음에 마도로스케. 그리고 이 미친 것 같은 웨스턴 부츠. 웨스턴 부츠 안 신어줄게요.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셋업? 얘 가죽이라가지고 추워도 좀 바람막이 역할을 좀 해주더라고. 예지를 만났습니다. 할려 할려 할려. 잡히나? 예지. 예지 패션 좀 보세요. 미쳤 거. 미친 거 같아요. 밥 먹짱. 안 이런 거 찍어도 돼? 어? 어떻게 들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임. 와. 예지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안쓰럽다. 이제 카페에 왔습니다. 다솔이랑 같이 오픈한 카페예요. 하이 다솔. 하이. 뭐 추천해 줘 예지야. 뭐 사파. 너에게도 사줄게. 밥은 이미 사줬지만. 너무 잘 아네. 잡댄스 씨가 또 왔어. 아 진짜요? 여기 그런 게 없다. 다솔아 너 남녀 공식 때 찍어봤는데 왜 그래? 너무 뚝딱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예지는 매니저가 됐어요. 이게 완전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하는 카페니까 많이 와주세요. 밥 먹어. 큰 손실 난다 다솔아.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어. 빨리 상황 설명해줘. 지금 윤정 언니가 제가 여기 오는 걸 몰라요. 맞아. 그리고 그냥 왔는데 안에 지금 너무 정면을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살짝 들어가기가 좀. 내가 자연스럽게 찍고 있을게. 잠깐만 지금 핸드폰 내리고 들어가. 이렇게 좀 뜨기 때문에 없고 다른 거 좀 다른 쪽 해보려고. 성공? 좀 전에 누나가 입술 근데... 파르고 잠깐 파르고 빠졌어. 잠깐.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살 빠졌네? 뭐 하는지 진짜. 세 장 건지려고 이제 300장 찍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아 그래도 내가 세 장을 못 건진 거야. 300장을 안 찍은 거네. 세 장 건질 생각도 안 돼. 그죠 그죠. 오늘의 OTD. 오늘은 비디오 빌리지에서 만났던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 있어가지고 리본이 합체돼 있어요. 안쪽에 입기가 좋도록. 룩북에서 보여드렸던 저기 있던 옷인 옷들인데 하객룩으로 입기가 되게 좋아서 저희 실제 하객룩으로 입고 가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입으면 되게 깔끔하고 예쁘죠. 그 다음에 이게 셋업이에요. 짠! 이렇게 셋업으로 입으면 이런 느낌. 이렇게 깔끔하게 싹 매주면 끝. 이게 약간 화이트 컬러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완성을 해봤습니다. 축하해주러 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장. 그래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랑 신부님의 전체 가족분들 촬영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송채용 씨의 소식통을 왜 거기 있어요? 아 경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만숙이 언제 온대? 만숙이 거의 다 왔을걸? 노! 잘못 들었다고요? 아 선생님 그 팔을 팔을 왜 빼고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가세요? 가서 화장할 거야. 가자. 어? 넌 진짜 콘텐츠야. 여기 와서 갈 사람 너. 나 저기 선생님 무슨 색 할 거야? 그레이색. 그레이색? 그레이색이야. 그레이. 표 좀 빌려주세요. 필요해요? 저 필요 갖고 네. 다니는데. 파우치가 니 몸만해. 자 엘더랜드 파우치 파나요? 이건 뭐예요? 저 이거 슬리퍼 살 때 준 거예요. 너무 예쁘다 만숙아. 야 그 이머리가 훨씬 낫다. 댓글 달아주세요. 만숙이 화장 전후 전후가 나은 건지 머리가 나은 건지. 댓글로 해야 안 하죠. 댓글 안 해봐. 말해보세요. 그럼 뭔데요? 또 댓글이 필요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의 만숙이 잊어주세요. 모자이크 해주세요. 안 보여요. 그 시네마틱이어가지고. 여기는 임하의 영역이에요. 목사랑 시장 많이 애용해주세요. 목사랑 시장 애용하면 임파 부를 수 있나요? 저요? 네. 저희 사무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아~ 네 맛집. 아 근데 임파 맛집? 어? 먹었어? 전분 많이 먹었어. 너무 많네. 어디 있네? 임파! 닭가슴살이 뭐야? 와 턱! 아니 왜요? 왜요? 저 결혼식 갔다 와서 그래요. 귀여워. 유튜버 진짜 밥 먹으러 왔잖아. 방종인가 봐. 아 진짜 왜? 감사합니다. 이거 뭐, 맛있겠다. 맛있겠지? 귀여워. 아 그래 예쁘다. 와 이게 엄청 좋아졌다. 야, 옛날 그거에 나 나와? 어 모자이크 해주세요. 너 이쁘게 나오는데? 귀엽다. 좋은데? 아 담았죠? 헬스 기분 없네. 야 주택에서 성공했다. 그래. 친구야 성공했다. 모자이크 해주세요. 저 말고 다른 쇼핑몰의 모습입니다. 네 맞아요. 불쌍하죠. 재고예요. 제발 좀 사서 사가주세요. 야 근데 이 정도가 재고면 얼마 안 아, 없네. 나 3천만 원어치 재고 있는데. 일로 와. 네. 제게 이거 뭐야? 비밀의 방이야? 네. 에이 야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임파 열릴 모먼트. 맞아. 앞뒤 맞아. 네 맞아. 헐리고 말이야. 이거 이거. 아 그래 그 바지랑 같이 입어. 이거 할게. 좋아. 이거 좀 해요. 나 할게. 아 오빠 만숙이 입었으니까. 쌤 이거 입어봐. 나 만숙이랑 돈 만나고 돈 내고 만나는 느낌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줘봐. 내 얘기 좀 입히게. 이런 거는 운동할 때도 좋다. 운동할 때 엔트플 때 거성범이 안 걸려. 와. 근데 운동복을 사요. 아니 운동할 때 누가 깃발을 입어. 아니 옷을 왜 사는 거야. 원래 깃발 입고 있다가 땀이 올라와서 딱 벗었을 때 그 되게 있어요. 아무도 공감 못해. 아니야 아침하고 눈만 똘망똘망. 그러니까요. 이런 거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좀 입고 다녀 제발. 와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오 이쁘다. 와, 오늘의 OTD. 오늘은 약간 셋업으로 귀엽게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세트처럼 세트바리로 입을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하나만 상의 하나만 걸쳐도 모든 게 가능. 근데 날씬해 보이잖아, 그렇지? 치마는 테니스. 얘도 세트예요. 약간 레트로한 무드. 교복 같기도 하고. 진짜 나 모자 스타일 좋아해 요즘. 양말을 신을 거지롱. 이게 되게 유용하게 한 켤레 있으면은 못내기 좋아. 이거 진짜 잘 신고 다녀요. 너무 귀여워. 완전 귀엽지? 밴딩 들어간 거. 짠! 이렇게 오늘 OOTD 준비해봤습니다. 개구 있다! 지금 개뿔 비가 엄청 오네. 새우 먹으러 갈 거야. 새우. 자수지가 보이는 부인데 오늘 비 와서 천막이 쳐진 것 같아. 미안해.
맛있겠다. 오, 배가 너무 고파. 튀김까지 너무 맛있겠다. 엄청 이게 맛있어. 이거 사슴이 쳐다보고 있는 구조네. 이 작은 사슴은 20다리 윤정 유튜브. 저기 위에 있는 사람은 헬로. 아, 부러워하는 거야? 쳐다보고 있다. 공격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우와, 이거 진짜 귀엽다. 뭐야? 와, 여기 엄청 좋다. 여기 좋아? 응. 완전 좋아. 행복해. 주말에 집순이 말고 가끔 이렇게 나와야겠다. 올디버 가라. 근데 여기 낮에 오면 진짜 예쁘겠다. 아, 소금빵집이 있대요. 사람들 줄 서고 난리 났어. 어, 냄새 진짜 장난 아니야. 하나는 친구 좋아해요. 아니 진심으로 진짜 메이크업으로 저는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등한 보 짧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전격으로 봤을 때 내 애교 집 있는 데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일자로 딱 긋는 거보다는 그걸 하고 싶어요. 살짝 잡은 거가 안 잡은 거 차이가. 글러셔 바르는 방법. 수채화 느낌으로 발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코에서 내려가지 않게 광대에서 넘어져 가지 않게 이 가운데 부분에다 오늘 할 거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다. 한 개 진짜 확실히 예쁘네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예쁘죠.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엘피디님 담아드리려고 진솔 기록가이고 또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저는 그 통통하신 분들, 좀 빅사이즈 분들 체형 고민을 도와주는 패션 유튜버 엘피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멍하고 있다 느낌으로 테스트 할게요. 너무 좋아. 자, 캐리리. 아, 귀여워. 막 이렇게. 사랑스러워. 건치 한번. 좋아요. 저 1번. 저도요. 타로카드 보는 것 같은데. 약간 빈티지. 오, 빈티지 한 소품. 네. 그거 기다렸어요. 빈티지 분식을. 미소 살짝 할까요? 코끝 좀 더 잡으면. 여기서. 나 귀여워. 여기다가 또 지금 룩에 원하시는 분위기 한번 골라볼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 아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기본 패키지 카세트 테이프 디자인이고 아, 너무 예쁘다. 그쵸,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오늘 몇 번째 기록이랑 날짜 적을 수 있는 란 있고요. 여기 위쪽 부분 누르면서 여시면 되시고 촬영 다 끝났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러면 오늘은 집에 가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GOD 콘서트를 보러 가는 날이에요. 거의 영화에 가까운 날씨라서 이렇게 따뜻한 옷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목티를 입어줬습니다. 워머가 있는 목티예요. 바디는 진짜 엄청 따스워 보이지? 두껍고 완전 따순 바지. 이게 이렇게 세라깃이 있어서 귀엽더라고요. 코트를 이렇게 입어주고 포인트는 따단 요거. 이렇게 장갑을 또 인서타 언니들 보면 다 하고 있잖아. 이거는 이번에 공구 진행하는 건데 제가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늘 넓고 잘 퍼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한테도 잘 어울리는 비니를 찾았어요. 챙길 게 많으니까 가방 좀 큰 걸 매겠습니다. 이렇게 짠, 진짜 질리도록 신고는 이 정도면 뽕을 뽑았어 거의. 짠, 이렇게 준비 끝. 네가 다시 오기를. 짠, 친구를 샀어요. 완전 만족 중이에요. 완전 비싼데. 내년에 또 와야지.